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이후에 은행주들 몸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에 뭐 카카오뱅크 상장에다 뭐 금리 또 중간 배당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은행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은행주 흐름은 어떤가요? 요즘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워낙 저평가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역시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뱅이 상장을 하면서 은행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또한 투자자들에게 이제는 뭐 관심을 다시 한번 이제 받게 되는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카뱅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도 은행주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카뱅이 은행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지금도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 당국의 이제는 IT 기업 살리기 아니면은 핀테크 기업 살리기라는 분위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규제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는 카뱅도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은행법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뭐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존 전통적인 은행주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역시나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죠. 지난밤에 이제 7월 FOMC 회의가 이제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연내 시사 발언이 분명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논란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봤을 때 8월에 과연 금리를 올릴까 말까 시장에서는요 혼란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8월에 올리는 게 맞긴 맞는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휩쓸면서 야, 이거는 조금 늘어질 수 있겠다 금리 인상 시기가 8월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계속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FOMC 회의 나오면서 물론 뭐 테이퍼링 자산매의 축소가 뭐 금리 인상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죠. 서로 이제 별개의 문제겠지만 통화량을 축소한다는 부분에서 보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사실 FOMC에서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은 금통위에서도 8월에 금리를 올릴 이제는 힘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뭐 연내 확실하고 그게 타이밍의 문제였는데 뭐 빨리면 빠를수록 사실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에 대한 관심들을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네. 할 텐데 지금 실적을 발표했어요. 상장 네, 이후에 네. 첫 실적인데 시장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날 뭐 주가 변동도 좀 있었고요. 네, 어떻게 실적을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상반기 수익이 그 1,159억 원 순수익을 거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전년 동기보다는 한 156% 늘어난 이제 수치입니다. 사실 뭐 전통적인 우리가 시중은행의 아까 비교를 했을 때 한 12분의 1이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사실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핀테크 기업으로서 사실 금융을 이끌 수 있는 차세대 이제 미래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적은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작년 연간 순이익을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장의 그래프를 본다면 우상향 그래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카카오뱅크의 미래성 좋은데 어제 근데 증시를 본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서 급격하게 시작하자마자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3시 오후 3시 기점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이익 발표되자마자 치고 올랐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 환경은 좀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실적을 보니까 이자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은행주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네. 지금 PER이 그러면은 거의 100배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또 은행주로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네. 이게 은행주랑 정말 비교가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게시판을 가보면요. 막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왜 싸우냐면 야 이거 카뱅을 은행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게 기술주로 봐야 되냐 사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맞습니다. 사실 은행주로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볼 수가 있겠는데 카뱅을 단순히 은행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제는 의견이 좀 솔직히 시장에서는 지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KB금융 같은 경우에가 이제는 한 시총의 22조 원, 신한금융이 20조 원, 근데 카뱅은 36조 원.
순이익은 10여분의 1인데 이게 시총으로 본다 그러면은 거의 뭐 초월했으니까 시중은행의 시총보다 이 정도로 사실 굉장히 그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고 주식수도 많고 그다음에 시총도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가 증권신고서를 냈을 때에 이제 비교치를 냈을 때 소매이죠 소매 여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 로켓 컴퍼니라는 그 기업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은행과 비교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핀테크 기업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핀테크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이제 테크핀이라고 얘기하죠. 기술이 주도적으로 하는 금융. 그래서 테크핀 기업과 비교치를 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은행주라고 보기에는 사실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시대적인 지배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카카오뱅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딱 보면 압니다. 이제 금융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시겠지만은 20개 넘는 증권사나 은행주가 이 카카오뱅크 안에 와서 상품을 팔고 있는 부분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토탈 플랫폼 기업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카뱅이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끌어당기고 그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총 규모만 보면은 플랫폼 업체로서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있는 네, 지금까지는 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카뱅이 가장 좀 약점으로 꼽히는 몇 가지가 네. 중금리 위주다, 네, 대출의 포트폴리오가 많지 않다 맞습니다. 이런 점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주담대 쪽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수익이 뭐 그나마 순이익을 봤을 때 뭐 이자 수익이 좀 많았다. 근데 이제는 많긴 많았는데 비율로 보면 많은데 이게 그렇죠. 퍼센테이지 함정이죠. 네. 규모 자체가 작아요. 근데 이제는 만약에 주담대가 나오면 달라지죠. 은행들이 왜 이자 수익이 많아지느냐? 역시나 이제 대출 상품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대출 상품의 대부분이 사실 이제는 주담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담대 대출이 과연 카뱅이 다룰 수 있느냐 못 다룰 수 있는데 사실 허들이 있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담대 한번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등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귀찮죠. 그렇죠. 이제는 등기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법무사라든지 아니면 법무대행이 와갖고 사실 그걸 일일이 좀 사람이 확인해서 등기부등본 보면서 이제 선순위 채권 보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러한 복잡한 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과연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런 어떤 등기에 대한 부분, 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등기에 대한 부분을 해소만 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카뱅은 주담대 대출 나옵니다. 만약에 근데 주담대 대출이 이런 해소, 이런 부분을 만약에 비대면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실 주담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역시나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은행들이 하는, 시중 은행들이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해낼 수 있는 인력들 자체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뭐 연내에 주담대를 내놓겠다라고 이제 카뱅은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등기 부분이라든지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내놓는가에 따라서 과연 카뱅의 수익이 더 이제는 폭발적으로 증가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건 주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조만간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주담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아마 투자자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저는 솔직히 기대를 해요. 정말로 그동안까지 카뱅이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뭐 적금 통장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주담대를 해소할지 기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뱅의 아이디어와 또 사실 뭐 정부의 도움도 분명히 필요한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금리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네, 말씀해 네, 네. 주셨잖아요. 앞으로 은행주 그럼 더 이익이 좀 좋아지고 좀 더 주목을 받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하게 금리 상승이 된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주는 뭐 은행주와 보험주예요. 역시나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순이자 마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의 주수익원은 역시나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이 순이자 마진율이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는 높아지게 된다. 당연히 영업 환경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은행주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FOMC 회의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지금은 거의 이제 8월로 확실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카카오뱅크 등판 이후에 좀 판도가 변하고 있는 은행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도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금융지주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지방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 나란히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을 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시중 은행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DGB 금융지주부터 확인하시죠. DGB 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2,78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지주사 설립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이익을 시현했습니다. 특히 계열사 중 대구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1,927억 원에 달성하면서 지주사 이익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대구은행은 대손 비용률과 부실 채권 비율 등의 주요 건전성 지표도 개선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익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자, 이외 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 DGB 캐피탈에서도 영업 호조를 보이면서 비이자 이익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질적 성장을 목표로 영업 자산 성장률을 유지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 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2분기 누적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41.6%로 이 대손 비용률도 30bp 이내로 처음 진입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 현재 약 40% 수준으로 확대된 시중 은행과의 밸류에이션 갭도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JB금융지주입니다. JB금융지주 역시 역대 최대 규모 반기 실적 시현했습니다. 올해 당기 순이익은 2,78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47%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은행과 비은행 자회사들의 순이익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보탬이 됐는데요. JB금융지주를 대표하는 은행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지난해 2분기보다 각 32%, 20%가량 오른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또 비은행 자회사인 JB우리 캐피탈 역시나 지난해보다 95%나 순이익이 급증했고요. JB 자산운용도 2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면서 그룹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자, 이러한 JB금융지주는 앞으로 증권사와 대형 자산운용사 인수합병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장기 핵심 과제로 꼽았는데요. 현재 시장 매물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면서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하시죠. 마지막으로는 BNK 금융지주입니다. 역시 올 상반기 4,880억 원이라는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순이익이 30%가량 늘어났고요. BNK 투자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은 650억 원으로 188%나 급증했습니다. BNK 캐피탈 순이익 역시나 59%가량 증가했는데요. 자, 이러한 BNK 금융지주도 역시나 디지털을 활용해서 수도권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MZ세대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지방 금융지주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유지스탁 지분을 인수하고 10번째 자회사로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BNK 금융지주 성과와 함께 주가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지방 금융지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금융주 체크하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였죠. 한때 네. 이제 9만뱅크가 됐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장이 그냥 카카오뱅크의 현 주소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보겠군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다음에 장 초반에 엄청나게 뛰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카뱅 주주들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는 오후 3시 기점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매도 물량을 좀 봤더니 사실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라기보다는 그 투자자들, 일반 기업이라든지 일반 투자자들이 던졌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차익 실현 매물 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처럼 정말로 언제든지 카뱅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그 중심에는 이제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봤을 때도 퍼가 너무 높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배 수준, 정확하게 한 98배 정도가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은행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거고 뭐 기술주로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퍼가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시중 은행과 비교해서는 굉장한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고평가 논란이 계속대로 작용하면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규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솔직히 저도 좀 불만은 있어요. 기본 전통 산업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 은산분리 때문에 사실 산업 자본과 기업 자본이 이제 금융 자본이 은행 자본이 이제 맞닿지 못하게 이제 규제적으로 막아놓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카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유도리 있게 아니면 정부에서 완화적인 어떤 규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카뱅도 은행이긴 은행이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미 뭐 대규제는 들어갔죠. 이제는 뭐 사실 불만이 있었던 게 이런 거예요. 중금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 상품을 팔니 당연히 손해보지 않았었죠. 그동안 그것도 이제 규제하지 않았고 이제 정부가 이번에 규제 칼을 좀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카뱅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규제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호적인 분위기는 좀 꺾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결론은 굉장히 매도 물량은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도 유념하셔서 이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성장을 할 거는 알겠는데 아직 그렇죠. 확인이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그 네. 느낌들이 증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카뱅이 그래도 가장 좋은 그림은 카뱅의 밸류가 내려오는 것보다 네. 카뱅의 밸류도 상승을 하고 은행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네. 아닐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뭐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봤을 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은행주 전체적으로 대한. 왜냐하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이미 뭐 많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리서치를 보면서 투자자분께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금융주 실적 같은 경우는 매분기 이제 역대급을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워낙 그 우리나라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 외국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뭐 말 그대로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출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대출이 는다 그러면은 뭐 은행주 입장에서는 뭐 좋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고 이자 마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볼 수가 있겠고 올해 시중은행의 순이익 합계를 봤더니 한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뭐 굉장히 뭐 상반기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순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뭐 또 하나 봐야 될 게 비은행 부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나오는 게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이자 마진이 사실 주요 수입인데 사실 또 많은 은행들이 지금 기울기 있는 게 비은행 부분에서 나오는, 아니면 수수료 체계죠. 한마디로 방카를 판다든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파면서 나오는 이런 어떤 수수료에서 나오는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배당입니다. 예, 중간 배당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많은 분들이 투자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카뱅이 규제가 들어가면서 반대로 올 수 있는 반사이익 이익들. 그래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들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주가 전망으로 본다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뱅크와 전반적인 은행주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사실 카뱅을 결정하고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죠.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어떤 규제가 들어오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